캐스퍼랑 진짜 인사 자주 드리죠? 약간 캐스퍼 요정. 오늘은 신형 캐스퍼와 함께 제 일상을 리얼하게 함께 해볼 거예요. 실내부터 볼까요? 블랙 색상이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고 좀 질리지 않는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 같긴 해요. 이런 송풍구 쪽 디테일들도 눈길을 끌고요. 도어 캐치 옆에도 굳이 이렇게 무늬를 내놨어요. 천장에 하운드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선루프 열면 이렇게 하늘을 또 볼 수가 있고, 근데 안쪽에 이렇게 화장 조명 있잖아요. 그거 열었을 때 지금 어디에도 조명이 없어요. 아쉽습니다.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굉장히 사이즈가 넓어서 이렇게 확인하시기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떼실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소재감은 좀 독특해요. 위쪽은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여기는 살짝 이렇게 천의 느낌이 들어가는 패턴이 있는 그런 직물 형태거든요.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상대적으로 듭니다. 이 차를 타고 일과를 같이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봤어요. 최근에 날씨가 갑자기 너무 막 추워져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봄, 여름, 가, 겨울. 겨울이 된 거지, 겨울.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인데 상암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으로 기쁨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MBC 김나진 권용주의 차카차카라는 자동차 라디오 방송이에요. 근데 그 방송에서 시승하고 왔어요 이라는 코너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따금씩 저한테 라디오 되게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차바사형 채널에도 가끔 이제 댓글을 보면 오늘 혹시 라디오에서 출연하지 않으셨냐, 분명히 내가 차봤어요 컨텐츠를 보고 있는데 이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연찮게 라디오를 들었다가 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유튜브 어딘가에서 들었던 목소리였던 거지, 그래서 저한테 그걸 확인을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격주로 한 번씩 인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토요일 아침 8시 반에 제 시승기를 오디오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 라디오에 댓글이나 문자 같은 것도 많이 남겨주시면 상품 보내드립니다. 물론 제가 보내는 건 아니고 MBC에서 보내드리더라고요. 타봤어요. 자, 제가 타고 있는 지금 캐스퍼는 화이트 컬러예요. 정말 그 출고 시기가 확확 이렇게 다가오면서 도로에서 가장 많이 보일 색상의 차량이 화이트 컬러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가격 방어가 이루어지는 차량이죠. 중고차로 판매를 하거나 이럴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색상 중에 하나이고, 관리도 좀 상대적으로 쉽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 무난함이 있잖아요. 다만 화이트 컬러가 아쉬울 수 있다면, 특히 이 캐스퍼 차량, 현대기아 차량에서는 이 차량들이 이제 공유경제 차량으로 많이 활용된단 말이죠. 소카, 그린카 플랫폼에서 이 화이트 색상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차량 색상 컬러에서의 유니크함, 개성이 있는 색상으로서 표현되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타봤어요. 제가 캐스퍼를 이렇게 공도에서 타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끼어들기 할 때 좀 무서워요. 약간 무섭다? 나는 일단 차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쏙 끼어들 수 있어. 근데 내가 너무 쏙 끼어들면 뒷사람이 너무 놀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약간 몸을 사리잖아요? 그럼 내가 또 들어갈 틈이 확 없어지는데 뒷차량도 그닥 양보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작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끼려고 하면 또 안 껴지고, 그렇다 공격적으로 끼려고 하면 너무 내가 위협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이제 그런 약간 딜레마가 좀 찾아옵니다. 타봤어요. 선루프를 이렇게 열었을 때 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루프가 크지 않거든요, 그닥? 그래도 꽤 개방감이 있어요. 좌우
앞, 위 이렇게 다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선루프 있는 차량을 되게 좋아하는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 차량의 공력 성능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사실 선루프가 그닥 좋을 건 없는 거지. 근데 어떤 개방감을 선호하시는 분들,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차박할 때 여기 이렇게 폴딩 해놓고 누워서 하늘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게 또 다르거든. 누워서 하늘 보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캐스퍼 타고 다니면 굉장한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차 타고서는 잠깐 정차할 때나 주차해놓고 이럴 때 진짜 많은 분들이 어머 이게 캐스퍼예요? 이렇게 묻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맞아요 하고서는 막 소개도 해드리고 캐스퍼 요정 다 됐다 진짜 타봤어요. 네, 사실 처음에는 저도 좀 반신반의 했었어요. 경차치고는 비싸다 이런 의견들도 많아지고 저는 솔직히 이런 경차가 나온 게 너무 반가워요. 경차의 시장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단 우리나라가 주차 공간이 여유롭고 도로가 막 여유로운 그런 넓은 땅덩이를 가진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에서 서로 복닥복닥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큰 차의 트렌드가 너무 많아요. 저는 작은 차도 좀 트렌드를 한번 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작은 차를 타는 것이 또 더 많이 일상화가 되면 운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운전하는 기쁨 이런 거를 더 빨리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초보 운전이 막 큰 차 몰려가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초년생이나 첫 차 타시는 분들이 경차로 시작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운전 자체도 그닥 어렵지 않고 주차할 때는 특히 진짜 편하잖아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접근성이 좋은 차량, 작은 차량으로 이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빨리 누리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봤어요 형도 막 구독하시고 타봤어요. 진짜 공도로 나와서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타보면 딱 그러니까 도심에서 타기 좋은 차예요. 고속으로 계속 쭉 속도를 올려주면서 막 밟고 막 달리고 그런 용도의 차는 애초에 아니잖아요. 시내를 주행하고 강남에서 일산 정도 가는 뭐 그런 거리 이런 건 전혀 문제 없죠. 제가 일산에서 이 차를 이렇게 진짜로 끌고 나와서 제 삶에서 한번 이 차를 누려보니까 이동성이 너무 좋아서 일단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가 안락하고 편안하다 이러면 진짜 뻥이겠지. 일단 이렇게 엑셀을 밟을 때도 하체에서 소리가 많이 올라오죠.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소리 나오는 건 좀 어쩔 수 없고요. 차가 앞으로 잘 나가긴 해요. 나가긴 하는데 아래쪽에 노면의 요철들은 꽤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 차가 너무 승차감 안락하고 편안하다라고 말하면 뻥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럴 순 없어요. 하지만 그게 막 진짜 일상을 피곤하게 할 정도는 아니고요. 앞코 보닛이 또 짧다 보니까 조향을 했을 때 느껴지는 감각들이 운전자에게 긴밀하게 와닿습니다.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운전 자체가 오히려 좀 재밌는 경향이 있어요. 다만 장거리로 운전을 할 때 그때는 핸들로도 진동이 좀 올라와요. 그 진동감이 좀 거슬리긴 할 것 같습니다. 3-4시간 운전을 한다? 라고 하면 이 진동감은 손의 감각 자체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거리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미리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경차를 탔을 때도 요게 뭐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이 핸들의 진동이 같이 느껴지는 거 그리고 아래쪽 노면의 요철을 좀 많이 받는 거 요런 것들은 그 어쩔 수 없는 차체의 또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타봤어요. 난 너무 좋다고.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진짜? 윈도우 내리시고요 선루프 문 열고 막히는 도로를 가도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면서 머리카락이 흔들리잖아. 여기서 오는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지금 제 오른쪽이 한강이에요. 한강 여기서 음악만 틀면 완전 지상 낙원인 거지 나만의 클럽인 거예요.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귀엽다. 공둥이도 귀엽네요. 요게 캐스퍼 키고요. 잠그겠습니다. 잠그고 올라가자. MBC에 도착했습니다. 녹음 시간보다 약간 일찍 도착을 했어요. 아침 점심시간쯤이거든요. 밥 먹고 가려고. 배고파요. 캐스퍼 키. 귀엽죠? 고동색으로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색상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귀여워. 캐스퍼랑 잘 어울려요. 여기가 원래 미역국집인데 저는 돌솥비빔밥 정식을 시켰어요. 벌써 막 김이 올라온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타봤어요. 다시 이게 회복했네. 컨디션. 컨디션 백신 맞았어요, 어제. 아, 오늘은. 2차? 1차. 아, 2차 맞으셨어요? 나 2차 아직 안 맞았어. 2차 힘들다고. 오, 2차 너무 힘들대요. 너무 무서워. 2차가. 괜찮아요? 기운만 조금 먹고. 저요? 나 화이자 먹고. 또 김나진의 차카차카. 귀로만 들어도 내가 타본 듯한 생생한 시승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승하고 왔어요. 최서영 크리에이터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기차는 실내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부의 소음이 너무 잘 들린다.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다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도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또 코너를 돌 때는 부드럽게 잘 빠져나오는 특성이 있어서 매력적이었고요. 다만 아쉬운 게 주행거리였습니다. 타봤어요. 짠! 다시 캐스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주 무사히 라디오 녹음도 마쳤고요. 너무 즐거운 분위기에서 활기차게 힘차게 라디오 하고 어두워진다.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확실히 라디오가 그 방송이 아침 방송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텐션을 확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좀 들으실 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시승기를 전해드리긴 하지만 제가 많이 배워가는 그런 방송이기도 해요.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하다 보면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약간 팰리세이드 카니발처럼 지금은 캐스퍼지만. 자,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또 재미난 세상 굴러가는 이야기 소식과 저의 뭐 일상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담고선 인사드릴게요. 이제 다시 부릉부릉 타고 부릉부릉 집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